자, 여러분들 시간 없습니다. 자, 빨리빨리 갈게요. 잘 왔습니다. 자, 자, 시간 없어요. 빨리빨리 갑시다. 예. 정상임 씨. 예. 표정이 왜 이렇게 어두워요? 아직 고민이 좀 있어가지고요. 아니, 고민 있으면 털어놔봐요. 우리가 아무리 일적으로 만났지만, 고민 나누면 반으로 되는 거 아니야. 좀 어려운 부탁인데. 아유, 어려워하지 말고 얘기해봐요. 10만 원만 빌려주십시오. 어렵네요. 어려워. 네? 아니, 농담이에요, 농담. 아유, 이거 뭐, 얼마나 어려운 부탁도 아니네. 아, 진짜 고맙습니다. 그래, 열심히 살고.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 그래. 이강국 씨. 아, 예. 왜 한숨을 쉬고 그래요? 예, 아닙니다. 왜 또 고민 있어? 예. 괜찮아, 얘기해봐요. 나 편하게 얘기해봐요. 저 100만 원만 빌려주세요. 야, 야. 예? 참으시죠, 위원님. 야, 너도 시끄럽고 10만 원 갖고 와. 인생 그렇게 심사하는 거 아니야. 예. 여러분, 예. 왜 오신 거예요? 아니, 저희 노래가 심이 걸렸다 그래가지고요. 이유라도 좀 들어보려고 왔어요. 심이가 걸릴만 하니까 걸리고, 까일만 하니까 까이는 거예요. 어? 어떤 노래야? 하나씩 다 들고 와봐요. 예, 예. 예, 저부터 하겠습니다. 예. 그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왜 묻어? 왜? 왜? 예? 그러니까 까이지. 남의 가슴에 얼굴을 왜 묻어? 변태 아니야? 어? 너무 모르고 있죠. 그러니까 배우고 오세요. 자, 부탁드릴게요. 작은 가슴. 작은 가슴 피야, 작은 가슴 피야. 왜 가슴 건드려 자꾸 너? 몰라, 알 수가 없어. 야, 배우고 오라고요? 왜 여기 있어? 학원 가야지. 세월이 가면. 그래, 좋아. 가슴이 터질 듯한. 가슴에 집착증이냐? 가슴에 집착 있어? 너 왜 그래, 진짜 인마?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못 배워서 그래요. 제가 부탁드릴게요. 배우고 오세요, 제발. 나는 가슴이. 적당히 해라, 적당히. 어? 언제까지 할래? 당신은 모르실 거야. 너보단 많이 알아, 엄마. 종일 그려도 내일의 슬 그리움. 야, 좋아. 멜로디 좋은데? 어제처럼 다시 남아서. 좋아! 가슴 아파도. 미쳤구나, 미쳤어. 와, 나 진짜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진짜. 야, 야, 시간, 시간. 나 안 해.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회 엔터테인먼트 김사장. 김사장. 안녕하세요. 잘 계셨죠? 이번에 제가 저희 회사에서 신인 가수가 나오는데. 신인 가수. 네, 노래 심이 늦기 전에 일단은 중요한. 안녕하십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래 잘해? 그럼 예. 야, 잘하는 노래로 한번 해봐. 열심히 하겠습니다. 불러봐요. 머리를 쓸어. 머리가 어딨냐? 머리가 어딨어? 현실성 있게 만들어야 될 거냐 노래를? 아, 김 사장 실망이야. 귀여운 거 잘하는 거 귀여운 거.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있어야 보일 거 아니야. 있어야. 없는데 어디 있어 이게. 타이틀곡 가자. 예, 타이틀곡 보여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종로에는 사과나무를 심어보자. 네 머리부터 심어. 네 머리부터. 진짜 괜찮은 하나 더 있어. 나가수 나오네. 있어. 나가수. 야, 들어와. 들어와. 눈을 보고 내게 말해요. 눈이 있어야 볼 거야. 눈이 있어야. 된 이유로 다 심이 다 깐다는데 이거 어떡하지? 자, 시끄러워요. 자, 여러분들 빨리빨리 갑시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 네, 새로운 방송국 심의위원이에요. 자, 빨리빨리 갑시다. 예. 네. 예, 작곡가 이강복입니다. 뭐요? 강복입니다. 복? 예. 복숭아. 아줌마? 마징가. 가자트? 잘하는데? 느낌 좋아. 예, 안녕하세요. 작곡가 정삼식입니다. 식. 시끄러. 왜 지금 정신하고 장난치지? 뭐 하는 거야? 일어났으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들 바로바로 갈게요. 자, 여러분들 왜 오신 거예요? 아니, 저희 노래가 심의에 걸렸는데 이유를 몰라서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다 까일만 하니까 까이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 노래나 막 가나? 나트륨? 잘하는데? 좋아. 경찰서. 서울시. 시끄러. 똑바로 해요. 아시겠어요? 네. 자, 여러분들 노래는 진짜 현실성이 없어요. 현실성이 없어. 어머니? 그만해 이제. 그만해. 그만해. 자, 빨리 시간 없습니다. 자, 빨리 갑시다. 제가 먼저 부르겠습니다. 네. 자, 눈물 나게 아픈 날에 병원으로 가세요.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 가녀린 커튼 틈 사이로 처음 그댈 보았지. 관음증 훔쳐보지 마. 아파서 너무 아파서 병원을 좀 가시라고요. 부탁드릴게요. 왜 안 가요? 보고 싶다. 또 보고 싶냐? 또 보고 싶어? 보이지 않아. 안간 가세요! 부탁드릴게요, 제발. 밥만 먹어, 두밥 먹어, 자꾸만 보고 싶네. 관음증이 심하구나, 너무 심해. 나는 심장이 없어. 심장이 없는데 여기 오면 어떡해요? 대학병원으로 가세요, 부탁드릴게요, 제발 살아야죠. 보고 있어도 보고 싶어. 그만 좀 하자, 이제. 총 맞은 것처럼. 피가 철철 나네, 진짜. 저 왜 이러세요, 제발 좀. 사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가슴이 떨리다가. 아 그래 이런 노래 참 얼마나 좋아. 너를 보고 싶은 날에 눈물 나던 날. 알고는 있냐? 아, 나 진짜 들어오서 못 해먹게 됐지. 안 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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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어, 쉬어. 안 해, 안 해, 안 해. 아, 나 진짜. 이강무 씨, 이강무 씨 왜 안 쫓아가요? 아, 이야기 좀 나누고 싶어서. 그래, 이강무 씨 이런 마음이 아, 좋아. 예. 어? 노래가 이게 안 될 땐 안 되더라도. 예. 어? 이강무 씨. 예. 들어가요? 예? 아, 맞다. 이강무 씨? 예. 들어가요? 예. 이강무 씨? 아, 간다고! 아, 일로 와봐요. 그게 아니라, 자, 우리 회사에서, 어? 아, 예. 기념 티셔츠가 있어. 어, 내가 선물로 주고 싶어가지고. 아, 진짜? 이강무 씨 자세 마음에 드네. 어, 좀 작을지도 모르겠는데 입어볼까요? 어, 입어봐요 뭐. 근데 강복 씨는 정말 특이해. 검은 티에 또 검은 티를 입네. 아 괜찮아. 어? 어 잠깐만. 어 들어가는데? 들어가요? 예. 이강복 씨. 예. 들어가요? 아 오늘 뭐 작곡가들 뭐 다 까이는 날이네. 어 안녕하세요 김PD. 아우 김PD 김PD. 아니 왜 틈만 나면 우리 프로그램 다 까는 거야. 심의를 걸어요. 이상하게 만들었으니까 내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지금 그것 때문에 방송 나갈 게 없어. 뭐가 뭐 어떤 아니, 방송인데 이걸 왜 심의를 넣으셨지. 좋은 뭐. 프로그램인데 어린애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프로그램인데 방구대장 뿡뿡이. 아 냄새나 들어. 뭐? 들었다고. 뭐요? 몇 시에 하는데? 9시요. 아침 9시에 나 밥 먹어. 밥을 못 먹게 해서 그것 때문에 냄새나가지고. 아, 그럼 이렇다 치고 이거는 진짜 좋은 프로그램인데 뭔데 뭔데 월요일 저녁 11시 유재석 김원희의 놀러와. 싫어 안 가. 뭐? 늦었어. 아 왜요? 엄마 9시까지 들어오래. 됐어. 아, 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진짜 건전한 건데. 뭔데? 1박 2일! 됐어! 아, 이거 나한테 하지 마. 왜요? 이거 일요일 날 놀러 가는 사람이 어딨어? 월요일 날 출근해야지. 막 현실성 있냐? 어? 안 그래요, 형? 엄마, 너 같은 놈이 엄마 방송 심이라니까 방송이 발전이 없는 거야. 내가 딴 건 모르겠는데. 아까 그 노래는 괜찮았는데. 아까 가슴이 떨리다가. 아, 맞다. 이강복 씨! 강복 씨 밖에 있어요? 이강복 씨? 아, 예! 들어가요? 예! 자, 시간 없어요. 자,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자, 새로운 방송심의위원장이에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가워요. 아, 네. 작곡가 이강복입니다. 아, 이광복 씨? 아, 예, 강복. 아, 이강복 씨? 아, 예, 복. 아, 이간복 씨? 아, 그냥 편하게 불러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이 씨. 아, 예.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작곡가 정 씨입니다. 어? 장난해? 네? 되게 쉬워 보여? 뭐 하는 거야, 지금? 아, 당신 이름 뭐야? 죄송합니다. 작곡가 정삼식입니다. 반가워요, 정 씨. 네, 저... 자, 지금 시간 없어요. 이제 빨리빨리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뭐야? 작곡가예요? 예, 예, 아, 예. 노래. 자, 취미 갑시다. 빨리. 자, 자, 첫 번째 노래입니다. 예, 예, 예. 거울도 안 어. 보는 여자, 거울도 안 보는 여자. 방송 불가. 왜요? 지저분해, 씻고요. 뭐 찾겠다, 꾀꼬리, 꾀꼬리, 꾀꼬리. 어, 왜요? 찾으면 와요, 짜증나니까. 자, 다음 자, 개울가에 올챙이 한 마리. 왜요? 왕따 조작, 나가요. 자, 자. 기타로 오토바이 타자, 기타로 오토바이 타자. 아, 왜요? 정신이상자 나가. 자. 말 되는 소리 시동당 걸려 시동당 걸려.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왜요? 부동산 투기 나가. 자 그렇게 비싸 인마. 와우 여름이다. 가을이에요 나가요. 자 난 있잖아. 네.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왜요? 부모 차별 아빠 어떻게 해줘. 야 아빠 챙겨 너. 눈 내리는 밤을 가을이라고. 내가 제일 잘 나가. 왜요? 날라라 육성 나가자. 세상이 어지러워져 너 때문에. 아메리카노 좋아 좋아 좋아. 쏙쏙쏙쏙쏙. 아 왜요? 카페인 과다 섭취 나가. 잠아라. 아 그거 저 어떻게 하는 말이에요 진짜. 좋은 거 바꿔 가시오가 필요. 나가. 자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왜요? 노동력 착취. 야 임금 줬어? 너 애한테 다 챙겨줘 봤어 너? 아 진짜 해도 너무하네. 이거 무슨 노래를 만들려고 아니야 진짜. 이따 이 노래가 다 지금 다 통과되면은 사회에서 무리가 돼요. 안 돼요 나가. 아, 됐어 됐어 나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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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안해 안해 안녕하세요. 이강복 씨? 아 예. 들어가요? 아 예. 아 맞다 이강복 씨. 아 예. 들어가요? 아 간다고요. 몇 번 이야기 진짜 이 사람이. 미안. 내가 좀 심했나? 띠띠띠띠띠띠. 이강복 씨 들어가요? 자 다음. 안녕하세요 김PD입니다. 아 김PD. 아 예, 반가워요. 아 김PD. 아니. 어. 아니 뭐 남의 프로그램 맨날 이렇게 심의하니까 얼굴 좋으시네. 아니 뭐 내 하는 일인데 뭐. 아니 왜 틈만 나면 우리 프로그램 심의 거는지 모르겠어 나는. 왜 뭔데 왜? 뭐. 아니 왜 그거 있잖아요. 어. 왜 송혜 선생님이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어? 뭐 노래 왕을 뽑는 거야. 어. 전국 노래자랑 방송 불가. 왜요? 우리 엄마 예선에서 떨어졌어. 뭐야? 우리 엄마 상처받았다고. 뭐요? 우리 엄마 우울증 걸렸어. 아니 그러면은 본선 때 나오시라 그래요. 아 됐어 우리 엄마 슈퍼스타 케이크 나갔네. 뭐야?
예선 다 봤어. 됐어. 아 그러면 나는 이걸 왜 까는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어떤 이건 진짜 좋은데 심에 걸렸어. 뭔데 뭐? 들어보세요. 이 3사 개그맨들이 상금 1억을 딱 놔두고 모이는 거야. 뭐야? 모여가지고 1등한 팀한테 1억 딱 모아주라. 코미디 빅리그 이거 왜 갔어? 야 코미디 빅리그? 네. 3사 개그맨들 진짜 다 모여? 그렇지. 상금 1억? 1억 걸고 어떻게 경쟁해? 시원하게. 시원하게? 그럼 방송 불가. 왜요? 어차피 옹다시면 1등해. 뭐야? 됐어. 맨날 뭐? 1등해. 점수 되게 높아. 아니 저 1등이 있으면 아름다운 꼴등도 있는 거고. 그 아름다운 꼴등이 우리 팀이야. 뭐? 어 죄송한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저 머리 때문에 왔는데 예. 선생님 계세요? 아 선생님? 네. 아 선생님? 선생님? 네. 어 예. 아 선생님 왔어. 아 지효 씨 왔구나. 네, 지효 씨 여기 앉으세요. 네, 저 머리 좀. 아 지효 씨. 네네. 요즘에 TV 자주 나오더라고. 네네. 코미디 빅리그 하는데. 네네네. 어 우리 코미디 빅리그에서 꼴등하는 거 잘 봤어요. 네 같이 있어요. 네. 아, 그래요. 하여튼 네. 아, 사랑도 잘하고 있죠? 네네. 아 근데 지효 씨 볼 때마다 보람을 느끼잖아. 제발 안 웃는 거 같아. 지효 씨 머리를 어떻게 드릴까요? 네 늘 하던 대로 그냥 옆머리만 짧게 쳐주세요. 어때요 정말? 분명 머리를 짧게 치라고 해서 친 것뿐입니다. 여러분 미용실 가서 말 조심하세요. 가끔 가다가 미용실에서 머리 좀 잘라주세요 하시는데 정말 생각만 해도 무섭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 개그가 이제 슬슬 이해가 되시나요? 자 쉬운 개그 두 번째 쉬운 개그 만나보시죠. 아 어떡하지? 아 저기요? 아 좀 까주세요. 어때요? 정말 쉽죠? 3시간! 따라라따 역시 왕자님이 주최한 파티라 정말 재밌다. 따라라따 따라라따 12시다. 아 큰일 났다. 가야겠다. 아 가야겠다. 아 맞다. 신발 벗고 가야지. 야 신발 벗고. 저기요. 신발 아저씨. 아 신발. 신발 됐다고요. 신발 가져왔어. 어때요? 정말 쉽죠? 여러분 자기 물건은 스스로 챙기세요. 안 챙겼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신 개그 바로 다음 개그 만나. 춘향. 사또 춘향이를 데려왔습니다. 춘향이는 고개를 들라. 도도하구나. 준영아, 당장 오늘 밤 내 수청을 들라! 콜. 어때요? 정말 쉽죠? 준영이 역할을 맡은 드러스는 무서워서 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시간! 어 내 지갑 어 지갑 어디 갔지? 왜 지갑 없어? 야 지갑 못 봤어? 야, 그걸 나한테 물어봐. 야 우리 둘밖에 없었잖아. 아, 뭔 소리야. 왜야 왜 자 떠들지 말고 수업 들어가자. 지금 왜 이렇게 소란스러워요. 왜 그래 왜 아니, 지갑이 없는데요? 여기 있어요. 어때요 정말 쉽죠? 학생들만 의심하지 마세요.